저희 비욘드커튼은 주택가 산업 현장에서 단열재와 결로의 문제를 페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비욘드커튼 M은 곰팡이를 한 번에 제거하면서 이후에 10년간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욘드커튼 W는 고습도의 환경인 그런 곳에서 결로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비욘드커튼 H는 저희가 에어로젤을 소재로 한 단열 페인트인데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품들을 뛰어넘어서 고성능의 단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철판에다가 저희가 페인트를 저희 제품 비욘드커튼 H와 비욘드커튼 W를 이중으로 발라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제 안에는 이제 0도씨 이하이고 바깥에는 이제 25도씨 이상의 그런 온도차가 극심한 환경인데 자, 보시면 이제 결로가 발생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결로가 지금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페인트만으로 적용했을 때 결로가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을 끓여봤을 때 저희 제품을 이제 바른 표면을 한번 만져보세요. 오, 안 뜨겁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물을 통해서 저희 단열 성능을 한번 볼 수 있고 지금 열판이 지금 150도인 상황입니다. 철판 1mm에다가 0.6mm 정도의 저희 비욘드커튼 H를 발라놓은 상태예요.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철판에 올렸을 때 예, 100도씨 이상이니까 얼음도 끓어오르는 상황이고 자, 저희 제품에다 올려놓으면 예, 얼음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예, 0.6mm의 단열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비욘드커튼 P는 외부용 단열 페인트입니다. 외부에서 단열과 방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주택과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벽돌에 저희 페인트를 발라서 지금 방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부로는 전혀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옥상과 건물 레벨을 발랐을 때 5년에서 10년 사이 방수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제품입니다. 시공 후에도 곰팡이와 결로가 재발되고 있는 기존의 환경에서 낙심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저희 비욘드커튼 제품을 이용해서 곰팡이와 결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